안녕하세요. 이만숙입니다. 자, 오늘은 발효 27번째 90세 할머니의 식초 사랑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.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이제 자기는 90살이다. 그리고 5만 대만 이제 식초를 다 만들고 있다. 내가 어떤 식초를 좋아하고 뭐 어떤 식초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더니 뭐 어디가 좋더라. 뭐 이러면서 이제 온갖 이야기를 다 해 주셨습니다. 제가 이제 시간이 뭐 이제 어제는 뭐 일요일이다 보니까 일요일 날에는 제가 사실은 이제 일주일분 이제 그 영상들을 다 촬영을 합니다. 이제 평일 날에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보통 몰아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몰아가지고 사람들 뭐 만날 사람들 만나고 그다음에 영상 촬영할 거 이제 그 한꺼번에 이제 다 이제 녹화해 놓고 일주일 내내 이제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일을 많이 하죠.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 들었으면 참 이제 도움이 됐을, 이제 더 많이 도움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, 일단 앞에 부분만 이제 조금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담당 강사쌤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2부 이야기는 이제 그 할머님이 그 강사쌤한테 이제 계속 다 하셨어요. 그래서 강사쌤이 뭐 충분히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수하시는 보통 뭐 요즘은 90살 뭐 주변에 흔해 빠졌습니다. 뭐 80은 뭐 보통 80이고 뭐 90살도 주변에 흔해 빠지고 너무 많아요. 지금 뭐 90살 그리고 이제 뭐 100살 제 주변에 뭐 100살까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이제 몇 분 또 계시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90살 뭐 90살 돼도 그분 이제 이렇게 그 요 사진이 있더라고요. 전화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사진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진 보니까 한 70 정도 밖에 안 보입니다. 뭐 말이 90이지 한 70 정도밖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젊은 할매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. 뭐 70살 때 사진을 올려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진으로는 아무리 뭐 나이를 많이 이렇게 연세를 가더라도 한 70 정도밖에 안 보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제 90 정도 90 넘게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특징이 있습니다.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 비법이 있습니다. 그분들은. 그래서 이 할머님은 식초가 발효 식초가 그분의 건강 비법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제 소식 우리가 이제 뭘 이렇게 하루 세 끼 먹어야 된다. 원래 사람들이 하루 세 끼 안 먹었습니다. 하루 뭐 두 끼 먹을 수도 있고 한 끼 먹을 수도 있어요. 심지어 이제 뭐 인도의 그 불교 수행자들은 하루 한 끼 먹습니다. 한 끼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굳이 꼭 세 끼를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진다. 이런 거 없어요. 그래서 세 끼는 이제 그 세 끼 문화가 만들어진 거는 그거죠.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아침을 먹어야지 오전에 일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점심을 먹어야지 오후에 일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아침 이제 점심 저녁까지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녁 때 배고픈 거예요. 그리고 저녁을 또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산업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새끼 삼시 세때 꼬박꼬박 먹는 이제 이런 그 문화가 만들어진 거지. 농경 사회 때는 새끼 아니라 뭐 네 끼 다섯 개씩 먹었습니다. 왜냐하면 중간에 참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 참을 먹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이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인간의 육체가 하나의 그 노동력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이제 그 먹은 그 밥심으로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는 몸으로 때우니까 중간중간에 참을 먹어서 하루에 다섯 끼도 먹고 이랬었습니다. 먹는 거 옛날 사람들 보면 밥그릇이 요즘 뭐 밥그릇 한 네다섯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막 헝긋득 해가지고 먹어도 뭐 살찌고 있는 사람이 빼짝 앱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별로 안 찌고 그런 옛날 사진들, 옛날 그림들 이런 걸 이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는 거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많이 하며 네 끼 다섯 끼라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화되면서 세끼
는 먹어야 되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뭐 컴퓨터로 아니면 이제 이 SNS 플랫폼 뭐 이런 걸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세 끼 꼬박꼬박 몰라 뭐 됩니다. 밥 먹는 게 돼요. 힘이 들어요. 저도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덩치가 있고 가다 보니까 뭘 많이 먹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데 저 하루에 한 두 끼 정도 먹으면 제일 속이 편합니다. 세 끼 다 찾아 먹으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그한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죠. 그래서 이 할머님, 90세 할머님도 나름대로 이렇게 건강 비법이 바로 소식 음식을 이제 이렇게 내가 소화할 만큼만 적게 먹고 거기에 이제 발효 식초, 발효 음식 이런 걸 집에다 한 그릇 만들어 놓고 그걸 굉장히 즐겨 먹는다. 그러면서 연세가 90이라 그래도 목소리가 그냥 뭐 아주 이렇게 그 저 힘이 있습니다. 뭐 목소리에 기운이 없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뭐 전혀 이 90이라는 그 90세라는 게 안 믿을 정도로 이제 통화 같은 걸 까랑까랑 하시는 걸 이제 저는 느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우리가 오래 살아야겠다 뭐 일단 이런 것보다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. 인명은 재천인데 내가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? 하늘만 아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한 거는 뭐 이제 뭐 먹으면 좋다. 뭐 그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몸에 맞는 건강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 50살, 60살 정도 한 60 평생 정도 살고 나면 아, 나는 이런 이런 음식들이 맞더라. 아,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건강해지더라.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몸에 별 병이 없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좋아지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. 그리고 그걸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가다 보면 70살, 80살, 90살 되더라도 당연히 그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나는 이런 거 먹으면 속이 안 좋고 이런 거 먹으면 어찌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? 당연히 몸이 나빠지는 거죠. 그래서 건강 비결 별거 없습니다. 여러분한테 잘 맞는 거, 여러분 몸에 좋게 반응하는 거, 그런 걸 내 주변에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조금 조금씩 이렇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계속 건강해지는 거죠. 이 할머님은 다음에 100살 돼도 저한테 전화 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은 이제 100살까지는 기본이죠. 뭐 100 이제 이미 100세 그게 왔습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.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. 그래서 이제는 100살까지는 뭐 누구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제 시대에 이미 접어들어 버렸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의 건강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됩니다. 그런 걸 개발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았다 그러면 그걸 계속 실천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. 몸에 딱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저도 옛날에는 이제 피자도 좋아하고 뭐 저 치킨도 좋아하고 뭐 삼겹살에다가 뭐 맥주 먹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많이 자제를 합니다. 햄버거 같은 것도 많이 자제를 합니다. 간편하죠. 햄버거 먹으면 뭐 금방 뭐 그거 되니까. 근데 이제 먹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속이 좀 이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. 이게 좋지가 않죠.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안 맞는 거는 조금씩 이제 자제하고 몸에 맞는 거는 이제 그걸 이렇게 좀 적당하게 즐기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늘 가볍고 건강한 걸 저는 느낍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건강 방법들 그런 걸 찾아내어서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